진짜 엄청난 빵을 사왔어. 아니 이 동네 단골빵집에 귀신이 나왔대. 빵을 귀신이 반죽했다 그래가지고 내가 기사를 다 사왔어. 산체스 그런 얘기 하지마. 집에서조차 귀신 얘기 듣고 싶지 않아. 근데 이게 진짜 귀신이 만든 빵이야. 귀신이 붙어서 왔어. 왜 왔어? 왜 또 여길 왔어? 잔성아 왜 그래 무섭게. 귀신이 어딨어. 그냥 빵이지. 형 따라왔어요? 빵 따라왔어요? 현성아, 현성아, 뻘소리해서 미안해. 그냥 빵 먹자, 어? 됐어, 형 먹어. 난 다시 출근해야 될 것 같다. 현성아, 야 네가 그러면 내가 이 빵을 어떻게 먹어? 삼순이가 외출한 손님을 잡아왔네. 외출해서 빵집에 가서 빵을 만들었대요. 그런 행동은 하면 안 되는데. 저 손님, 오늘 저승 리무진 타기로 예약된 손님이지? 네, 그 예약 변경한다고 지배인님이 사장님한테 사인받으러 갔어요. 저 손님은 이승뜨기 전에 빵을 드시고 싶으셨나? 이승빵은 어차피 먹지도 못하는데 룸 서비스를 불렀어야지. 왜 빵집을 갔을꼬? 현중이 너, 손님 들고 나가는 거 제대로 체크 못해? 너도 오늘 저승버스 타고 싶어? 아유 어제 단체 손님이 많아서 정신이 하나도 없었단 말이에요. 똑바로 해. 너무해. 이제 어떻게 나한테 버스 타고 가란 말 할 수가 있어. 그래 그 말은 심했다. 왜 저렇게 날이 바짝 섰지? 아 곧 25 날이네. 벌써 그날이네요. 올해도 무사히 지나가겠죠? 그래야지. 42년 전 같은 일이 또 일어나면 최씨 부인은 진짜 저승으로 끌려갈 게야. 아휴.